인형이니까 봐주는데 안고 먹여야 하는 거야. 맛있죠? 어. 너 애 정말 잘 키울 자신 있어? 아줌마 알아보고 있잖아. 집에서는 몇째야? 응? 동생들이라도 이렇게 돌봐본 적 있어? 나 혼자야. 부모님은? 돌아가셨어, 두 분 다. 아, 부모님 있어봤자 어차피 우리 나이에 뭐 덕 볼 일이 있냐? 그걸 위로라고 하는 거냐, 덕담이라고 하는 거냐. 그럼 애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잠깐 기대고 맡겨놓을 때도 없다는 말이잖아. 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애를 낳아? 애를 낳아놓기만 하면 그냥 들판에 있는 나무처럼 이렇게 막 자라는 줄 알아? 그렇게 걱정되면 이사 안 가면 되겠네. 결혼 안 하고 옆집 살면서 아빠 노릇이나 해. 그렇게 못 믿으면서 넌왜 도망만 가려고 하는데? 난 원래 비겁한 놈이라니까. 지금은 이래도 어느 날확 싫어지고 다 지겨워진다니까. 아직 일어난 일 아니잖아. 지금은 걱정뿐이잖아. 당장 일어난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미리 겁을 먹어? 생각보다 좋은 아빠 될 자질 많아, 민석 씨. 결혼하자고 안할 테니까 옆집 살면서 아빠 노릇이나 해. 야, 어머! 얘왜 울어? 너밥 먹었잖아! 어? 와, 졸려서 그래. 울지 마, 괜찮아. 이런 말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낳는 거 다시 생각해봐. 나도 너 정말 부담될까봐 말안 하려고 했는데 애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야. 어? 쌍둥이라고. 쌍둥이? 니네 집안 내력 아니야? 쌍둥이? 와, 와, 나 어떻게 쌍둥이가 뭐야? 와, 나 진짜.